그때의 목격자 스미다강은 모른 척 흐르고 또 흐를 뿐이었다. 관동 대지진 일본인 희생자 위패를 안치한 도쿄도 위령당 옆 한쪽 구석에는 사건 후 50년이 지난 다음에야 건립된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가 있다. 빗물에 손을 적시어 비석을 정성껏 닦는 이는 관동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가해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온 오충공 감독이다. 김민지 때 독립운동으로 탄압하거나 그런 나쁜 걸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 유언비어로 들어가지고 사도질을 먼저 안 하면은 먼저 당하겠다. 조선인한테. 그 사람들이 어디 전에 우리가 먼저 해보자. 그런 감정이 밑바닥에 줬다고. 어린이까지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집에 있는 뭐 도마나 가마나 가지고 나왔고 또 여인들도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자들도 다 나왔어요. 식민지 조선의 가해자니까 안갚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당하기 전에 먼저 칼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지간에는 지금의 재특회 같은 우익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妄想ですよ。こんなことはありえない。でもこれを本気で真剣に信じている人々がい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こんなのがデタラメだと分かっていながら、こうした言葉の流布に努めている人もいるんだということ。 90년 전에 재특회와 똑같은 망상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 손에 제1조선인들이 죽음을 당했다. 당시 죽어간 조선인들이 적어도 6천여 명. 일본 내에서 멸시당하고 차별받던 조선인이란 이유 단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선동한 것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 정부였다. 그런데 일본에선 지금이 관동대지진 이후 군국주의의 길로 치닫던 1930년대와 비슷하다는 논의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학자가 모리나가 씨다. ちょうどねその分岐点に立っ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 일본 내 학계와 언론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는 지난해 말 대빈민이란 책을 펴냈다. 가깝게는 2015년에 일본 국민은 대빈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예측이 담긴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인간은 追い詰められると 白馬の王子様を 求めてしまうっていう存在なんです。だから去年の11月までは、まさに同じ道を歩んできたんですよ。で、私はだから強硬になると思ったし、独裁者が出る可能性は十分ある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 Ladies and gentlemen, Japan is back. 그런데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로 인해 잠시 그 진행이 미뤄졌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우선 양적 완화 정책, 즉 엔화를 무한정 찍어내겠다는 선언을 냈다. 아무 세계인데 금융 강화를 막아놨대. 그 결과 일단 각종 경제 지표의 개선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니케이 지수는 상승했고 엔화 약세는 두드러졌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빈민의 길을 걷고 있던 일본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금융 완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돈을 풀어 자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국 중심만의 경제 정책으로 주변국에 큰 피해를 주는 정책이다. 이미 각국 경제 전문가와 언론에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패 시에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파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된다. 일본이란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도박인 것이다. 과연 아베 총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본에는 성역 없는 비판으로,
그리고 권력이나 우익의 테러도 무서워하지 않아서 용감한 잡지라는 평을 받는 주간 금요일이라는 주간지가 있다.